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 요리 봐도 저리 봐도 그 비주얼. 인터뷰가 있어요. 네. 와. 망치. 맞아요. 이름하여 망치 갈비. 망치보다. 박수 칠만 하네요. 불판 위에서 뿜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한눈에 봐도 육중한 자태. 이런 망치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뭐니. 그런데 이거 어떻게 먹냐고요? 알아서 잘라준답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세요. 망치갈비를 이루는 것은 총 4가지 살. 여기가 이제 목살이고요. 갈비살, 갈비대살, 그다음에 목살 위에 있는 비계부분이요. 하나의 고기에서 즐기는 4가지 맛이 망치갈비의 매력. 그야말로 고기계의 종합세트 같은 느낌? 담백한 목살로 시작, 고소한 갈비, 쫀득한 껍데기. 여기에 갈비 뱃살로 먹는 것이 이 집의 법칙. 오, 오. 건배. 고기를 보고 맛있음이라 읽는다. 좋아요, 저 그런 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젠 맛있게 즐기세요. 이게 비가 메인이네요, 메인.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꼬들꼬들하고. 맨날 삼겹살만 먹다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맛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망치갈비의 수는 총 8개. 따로 팔지 않기에 사장님이 직접 발굴까지 한다는 사실. 이렇게 분리가 끝이냐? 어우, 그럴 리가요. 360시간 숙성시켜야 진정한 망치갈비로 탄생한답니다.